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때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할만해요? 할만해요? 처음이에요. 뭐 시간표는 다 외웠죠? 예. 뭐 월요일 날은 뭐예요?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뭐예요? 민법. 수요일 날은 세법. 목요일 날은 공식. 금요일 날은 뭐예요? 개론. 토요일 날은 뭐예요? 중개죠. 우리가 뭐 쉬운 과목이 없죠. 지난주에 한번 싹 월요일부터 쫙 한번 들어보셨죠? 어때요? 감회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지난주에는 뭐 긴가민가해서 일주일 간거 같고, 이제 막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스러워요? 2주차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제일 포기가 많아요. 3주차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주는 뭐 긴가민가해서 왔고, 2주차는 뭐예요? 야, 이게 진짜 장난인 거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일단 뭐 포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문을 내놓으세요. 나 공인중개사 준비한다. 그럼 포기를 못 하겠죠. 포기하게 되면 뭐가 안 서요? 면이 안 서죠. 면이 뭐예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뭐에 쪽팔린 겁니다. 그렇죠. 남들도 다 하는데, 자기 혼자 뭐 포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면이 선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합격하려면 요 면이, 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존심. 그럼 면이든 자존심이든 뭐예요? 올해 뭐 시작했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뭐 하면 좋아요? 합격하는 게 좋죠. 그러면 뭐예요? 합격하려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절실해야 돼요, 절실. 이게 공인중개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게 이제 1년에 해치워야 되겠다는 마음감의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요, 안 나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죠. 일단 가장, 뭐, 우리가 겁선무는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오늘 키워드가 이거예요. 잡아라. 그렇죠. 11월달은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요거 잡으라고 그랬죠. 이거 봐요. 목차를 잡아라. 그렇죠. 목차. 목차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체계. 그래서 자꾸 목차를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잡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을 잡아야 돼. 개념.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이 일명 뭐예요? 용어라는 겁니다. 용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건 목차 체계를 잡아라. 개념을 잡아라. 그러면 네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뭘 잡아요? 뭐라고 써놨어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뭘까요? 공시는 두 가지가 있죠. 지적편과 등기편이 있죠. 지적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먼저 잡아라.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빨리 끝내요. 초창기에 지적. 충분히 우리 11월달, 12월달에 자기가 마음 먹으면 지적은 뭐예요? 모의고사 시험이 몇 문제 나오죠? 12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12문제에서 12문제는 무조건 만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2차 수강생이 2차 준비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어려운 거부터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먼저 잡고 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잡고 뭘 확보를 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점수 확보를 해줘야 돼. 점수.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점수를 확보하고 어려운 거는 뒤에 잡아도 돼요. 월요일날 뭐 한다고 그랬죠? 월요일날 무슨 과목이에요? 헌법.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법이 몇 개? 6개. 그러면 공법 중에서도 뭐 제일 먼저 잡을 거는, 11월달, 12월달, 적어도 뭐예요? 뭐라고 잡으면 국계법을 먼저 잡으라고. 국계법이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여기 12문제에서 최대 16문제까지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6개 법률을 다 잡으려지 말고 요 기본이 되는 국계법을 먼저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공법이 6개 법률 중에서 국계법에서 뭘부터 잡아요? 목차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개념 용어를 잡으라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 달에 뭐 한 코스에 한 개만 잡으면 돼. 국회법 하나 잡고 11월에 그러면 1월달 2월달은 뭘 잡죠? 도정법하고 도계법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잡아. 한꺼번에 잡으면 뭐 탈라요. 탈라. 어디로 가요? 여기에 실려가요. 어디? 119에 실려간다고. 그러니까 자 오늘 포인트는 뭐 요 단어예요. 잡아라. 그러면 지난주에 잡았던 목차를 잡아라. 두 번째 개념을 잡아라. 과목 파트 중에서도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달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그러면 기초입문서 거기 페이지 16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160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 있죠? 160페이지 맨 위에 읽어봐요. 3 뭐라고 써놨죠? 토지 등록상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자 토지 등록상 그러면 토지 등록상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독서의 3원칙이 있었죠. 다음은 뭐가 있었죠? 다음은 다독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상냥. 다상냥.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책 자체를 읽을 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뭡니까? 그냥 글씨만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토지의 등록상.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왜 목차를 토지의 등록상으로 잡았을까라는 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 잡았던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지적에 먼저 요소가 있죠. 3요소라는 게 있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의 세 가지 요소 꼭 필요한 세 개를 애워둬야 돼. 뭐가 있죠? 자 토지.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등록. 그래서 뭐예요?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 빨리 잡아줘야 돼. 지적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면 자기가 숙제해야 돼.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러니까 토지의 등록사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토지의 등록단이 뭘까요? 필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필지. 그러면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라는 거야. 한 필지. 그죠?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 신수동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요게 경계. 요거는 뭐예요?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토지에 뭐라고 써놨죠? 표시. 자, 여기 읽어볼래? 표시.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 그럼 필지란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자꾸 숙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밑으로 쏙 내려가서 이제 한번 보죠. 자, 목차가 이제 다 잡혔죠.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는데? 필지죠.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 그럼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토지의 등록상으로서 뭐 소재 별다른 내용이 없겠죠. 그러면 지번이죠.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 지목이 끝나면 면적. 면적이 끝나면 경계,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가 잡힌 거라는 겁니다. 목차 체계가 잡혔죠. 이제 가는 길목이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여기 봐봐요. 토지의 조사 등록. 토지 등록 조사. 그죠? 등록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겠네요. 자, 1번에 토지 등록 찾았어요? 예. 그 옆에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어떤 걸 쓰냐면, 요 두 가지가 완전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요렇게 깔끔하게. 자, 요걸 반드시 숙제해야 돼야 돼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그 옆에 맨 위에다 모든 토지 요거 한번 딱 써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토지 표시 결정. 자, 앞으로 이제 토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여기에서 딱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자, 지적 소관청이. 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29회 때는 2.5점 짜리고요. 자, 지문으로선 늘 출제된다 생각하고, 여기에다 별표 딱 하나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암기해야 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토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토지의 표시, 요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 여섯 개를 자기가 스스로 한번 써봐요. 서재, 시반, 제목. 좌표. 이렇게 이제 딱 한번 써봐요, 이제.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러면 이제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요거는 누가 결정해요? 지적소관청.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모든 기초는 얘가 잡아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누가 임해 놓은 거죠? 지적소관청에게 임해 놓은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러면 지적소관청 의미를 밑에다 살짝 적어 놔요. 뭐라고 써놨죠? 직관이야. 자,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무슨 정리가 될까요? 직권 정리가 돼.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뭐가 될까요? 직권 정정. 올해 이제 출제가 됐고요. 자,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이제 지적소관청을 우리가 잡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직권이에요. 그러면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죠. 소유자가 모르잖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직권 밑에는 요 밑에다 하살표 놓고, 요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 누가 알도록?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맨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런 틀을, 체계를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 사람은 딱 뭐예요? 일 동차 합격하는 사람, 뭐예요? 올해 1년 차이로 동차 합격하는 사람은 뭘 잘할까요? 이걸 잘해요. 자, 진짜 이걸 잘해요. 뭐라고 써놨죠? 정리정돈. 자, 정리가 뭐예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버리는 게좀 잘하는 거니까, 버리기. 버리는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속된 말로 여기 봐봐요. 자, 지난번에 애인 정리라고 그랬죠. 애인 정리, 처녀총각들은 애인이 있잖아요. 애인 정리, 그러면 애인 버리기. 그렇죠? 애인 정리는 애인을 버리는 거야. 이게 정리정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 스타트를 딱 잡아서.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이걸 보는 순간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의미는 뭐예요? 직권이죠. 그러면 직권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자를 알도록 뭐 해야 돼? 통. 이렇게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해봐요. 테스트해봐요. 이걸 머릿속에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자, 앞으로 탄탄대로로 갈지, 탄탄대로로 갈지, 가시밭길로 갈지, 한번 봐봐요. 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OX. X죠. 한번 읽어봐요. 토지 표시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이게 언제 출제된 거냐? 29에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의미를 모르니까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근데 공과 등 응용력이 있는 사람, 지번,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결론 X 나온다. X.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지적소관청이 바로 그겁니다. 저 내용을 알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러면 첫 줄로 가서 이제 한번 봐봐요. 저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1번에 토지의 등록 의무. 그러면 여기에서 딱두 군데가 밑줄이 딱 그어져 있어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딱 그어놓고 무슨 토지? 모든 토지. 그게 딱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가를바는 토지의 표시의 결정,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거기에 밑줄이 딱 거져 있어야 되겠네.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다만 동그라미. 다만은 원칙이야, 예의야. 예의죠.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어디로 가서 밑줄이 딱 거져 있어야 돼. 직권. 그렇죠. 직권에다 밑줄을 딱 거놔야 돼. 그러면 직권 밑에는 뭐가 딱 해야 돼? 통.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의미를 우리가 잡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기출문제네요. 자, 토지의 조사 등록을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일 것을 골라라. 가로 안에 들어갈 반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읽어봐요. 모든 토지 누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바로 그겁니다. 29회 때 이제 29회 때는 2.5점짜리고 작년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도 31회 때는 이거는 무조건 또 뭐의 지문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리정돈을 딱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자, 자기가 그러면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않고 뭐예요?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성공의 세 가지 액체가 있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피와 땀과 눈물. 합격한 사람은 그냥 합격한 거 아니에요. 졸린 거 뭐예요? 바늘 찔러가면서 했죠. 그러니까 땀을, 여름철에 얼마나 땀을 흘려. 그러니까 이거 뭐 강제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니까 그때 힘들죠. 그럼 눈물 뚝뚝 떨어뜨립니다. 야, 예전하고 같지가 않구나라는 거. 그러면 세 가지 액체, 피, 땀, 눈물. 이 세 가지가 피범벅이 돼야 돼. 피범벅이. 그러니까 합격은 그냥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합격한 제가 공인중개사 자 14회까지는 그냥 갔어요. 14회 때. 14회까지는 운전면허였습니다. 그러면 15회 때부터 바로 난이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어요. 이게 15회. 그러면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쉬워졌다가 여기 14회 기점으로 해서 난이도가 한번 떴어요. 근데 여기가 난리 한번 쳤거든. 그래서 뭐 데모했어요? 안 했어요? 데모했죠. 무슨 시험을 봤어요? 재시험을 봤어. 재시험. 그러니까 제 시험을 봤어요. 1,000명도 안 됐어. 1,000명도. 1,000명 900 정확하게 908 980 몇 명 돼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기 가천에 뭐가 있어요? 정부청사 거기가 뚫렸어. 그래서 가천 경찰서장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봤어. 제 시험. 자, 그러면 지금 몇 회예요? 올해 이제 시험이 몇 회죠? 30회 되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 보는 사람 올해 여기 앉으면 31회 보죠. 지금 난이도가 15회 때보다 더 어려워. 지금 서서히 이렇게 난이도가 뭐 급격하게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지금 여기 난이도 쉬운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설명 들어보니까 야 공인중개사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즘 어려운 만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읽어봐요. 품위 유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쉬우면 쉬울수록 뭐예요? 그냥 품위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뭐예요? 공무원도 요즘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 어려운 시험 땄네요. 이렇게 나오지. 옛날처럼 공인중개사인데 그래. 에이,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걸 집에 가서서 피범벅이 되도록 뭐예요? 머릿속에 완전 당근화해야 돼. 이걸 보는 순간 읽어봐요. 이거 보는 순간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보는 순간 지적소관청. 노력을 하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예요?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섯 개가 뭉치면 매필지, 함필지. 이거는 완전히 머릿속에 딱 잡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 결정으로서,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는 소재, 그 뭐가 있죠? 지반. 그러면 일반 타자,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지반이 나와 있다. 자,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그 앞에다 이렇게, 자, 별표를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딱 해놔요. 별표 다섯 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요. 별표 다섯 개.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방과 관련돼서 봐봐요. 여기 봐요. 지적이 뭐예요? 땅의 뿌리죠.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어적이죠. 지방은 사람을 갖다 둔 뭐에 해당될까요? 가로 읽었어요. 이름에 해당되는 거야. 이름. 자, 그러면 땅의 뿌리가 지적이라면 사람의 뿌리가 호적이거든. 그럼 봐봐요.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땅의 이름은 지번이 돼. 자,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땅의 성별은 지목이 되는 거야. 지목, 지목.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족이 뭔데? 면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족은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울타리가 뭘까요? 경계라는 거야. 경계. 자, 그러면 지방과 관련돼서 그러면 아까 뭐를 잡으라고 그랬죠? 자, 잡아라. 오늘 포인트가 잡아라 이거잖아요. 이제 목차를 일단 잡아놨어요. 그러면 뭘 잡아라? 개념을 잡아라. 그러면 개념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는 지번이 뭡니까? 그러면 지번이 지번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출발해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에 가장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자고.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이게 지번이죠. 지번이면 토지에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죠. 아주 좋아요. 복습했네요. 번호. 그러면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이야. 그러니까 지적의 세 가지 요소에서 모든 의미들이 파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론적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번이네요. 자, 쓸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자, 줄만 딱딱 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중에서 근본 번자 써서 읽어봐요. 본번이라고 그래. 본번.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본번. 그렇죠. 영어는 뭐라고 읽어요? 후번. 자, 지번은 그러면 읽어봐요.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읽어봐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죠. 여기는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하죠? 다시. 다시로 표시했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고.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읽어봐요. 369의 1. 그렇죠. 자, 탁구를 쳐요. 탁구를 치면 혼자 치면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단식. 두 사람이 치면 복식.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지번일까요? 단식 지번. 이거는 복식 지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분수죠. 이제 분수도 몰라요. 분수야 이게 분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369의 A승.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러면 지번의 표기는 지수식인가요? 아니죠. 분수식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지번은 읽어봐요. 나란히, 나란히. 그래서 읽어봐요. 평행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평행식 제도라서 집안은 읽어봐요. 단식과 뭐예요? 복식. 이거 뭐예요? 본번. 이거는 본번과 부번. 이렇게 나눠지겠죠. 혼합복식 있을 수 없을까요? 혼합복식. 있어요. 혼합복식도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집안 앞에 산자로 붙이면 요 산자가 들어가면 한글이죠.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할 때 X죠.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지는 읽어봐요. 산으로 표기한다는 거. 그러면 지번 뒤에 붙였어요? 지번 앞에 붙였어요? 지번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걸 의미해서 자기가 나란히 나란히 이제 머릿속에 이거는 이해해도 되겠죠. 외울 것도 없어. 툭툭 쳐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달에 뭘 잡아라? 개념을 잡아라. 그럼 개념부터 제일 먼저 잡을 거죠. 그러면 개념을 먼저 잡으면 봐봐요. 지번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가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거기에다 줄 한번 딱 놓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지번의 구성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해가 됐으니까 한번 봐봐요. 기억을 가볼까요? 자, 지적 소관청이. 아까 누가, 지번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거기에 꼬리표를 하나 붙여요.
함부로 부여할 수 없겠죠.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야. 기준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복사해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게 이제 그럼 기억 앞에다가 하나 써요. 이제 쓰면 돼요. 자, 저쪽에 이제 광 앞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기억 앞에다가 참고 표시 이렇게 놓고. 자, 그 옆에 이제 기억 앞에 1, 기본 위치별 분류, 그래서 북동 기본식, 북서 기본식, 거기에다 천천히 한번 써봐요. 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북동 기본식과 북서 기본식의, 그럼 북동과 북동 기본식과 북서 기본식의 공통점 뭘까요? 요거, 읽어봐요. 기본 위치별 분류.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자 세대, 한자. 이 한자를 많이 알면 뭡니까? 책을 읽기가 참 쉬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그죠, 거. 이게 읽어봐요. 거, 중지, 지점. 읽어봐요. 행, 이각. 여기 봐봐요. 뭔가 껴들려면 뭐, 여기 무슨 견자예요? 볼견자죠. 봐야 되는 거야, 봐야 돼. 책을 자기가 스스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하래. 갈 것자죠. 읽어봐요.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그죠? 읽어봐요. 행하고 가행자죠. 가고 가는 중에 이치를 깨달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지난번에 몇 번을 반복해야 돼? 세 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오늘 첫 주 강의 듣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첫 주, 지난주에 첫 주, 이번 주 2주차, 다음 주에 무슨 차예요? 3주차. 3주차가 지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노숙자는 몇 개월이 걸려요? 노숙자. 노숙자가 되려면 몇 개월 참아야 돼? 그래요. 3개월이야. 3개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노숙자 3개월만 딱 참으면 뭡니까? 저기 하늘 입은 삶아, 땅을 침대 삼아 뭐예요?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주차가 지나야 이제 스스로 익혀져요. 첫 주에는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럼 솔직한 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 번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 중지지, 왜 그겠냐. 그래서 세 번을, 최소한 세 번이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요거는 한자로 해석할 때, 직역을 했어요? 의역을 했어요? 직역을 했잖아. 갈 거니까. 그죠? 갈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자는 직역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의역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기. 자, 기. 기라는 것은 일어날 게야. 일어난다라는 거야. 일어난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읽어봐요. 시작이야, 시작. 자, 시작한다는 소리야. 자, 지번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이 지별 분류해서 기자가 바로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야. 그럼 눈치 빠른 사람은 잡아봐요. 요거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북동 쪽에서 시작했네. 요거는 어디에서? 북서 쪽에서 시작했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거기까지 이제 써놓고 읽어봐요. 자, 방위 표시를 보죠. 동, 서, 남, 북이죠. 여기가 뭐예요? 동쪽. 여기 서쪽, 북쪽, 남쪽이죠.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고가 뭐예요? 옛날 말로. 자, 그러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뭘까요? 춥고 매서운 바람. 오늘같이 하여튼 남양주만 오면 추워. 추워요. 바람이 일단 서울보다 몇 도 차이 나요? 4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서울이 저기 영상 영도면 뭐 여기는 몇 도예요? 영하 4도가 돼. 4도가 돼. 공기 좋은데 참 사는 겁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 높바람.
자, 동쪽에서 부는 바람, 새벽바람이죠. 자, 새바람이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옛날 말로. 자, 학창시절로 가볼까요? 중학교 때. 춘향전에서 나오죠. 얼매가 오죠. 얼매가 뭐에 삭갑두고, 이몽룡이가 오니까 뭐에 그지같이 오니까 뭐에, 아유, 장모 밥 좀 주셔. 그랬더니 뭐에 딱 처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뭐에, 개바람에, 마파람에 뭐에 개눈 간듯이. 그래서 여기에 마파람이야. 자,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자, 그러니까 봐봐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무슨 시원한 바람이에요? 아니, 바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높새. 그래서 지리 한국 고등학교 때 지리책에 많이 나오죠. 높새 바람을 설명하라.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높새 바람. 그러니까 원리를 기억하라고요. 원리, 원리.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높새 바람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어디에서 시작하죠? 여기서. 그럼 북동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지번을 꺼맺는 게 바로 읽어봐요. 북동 기반식이네. 그럼 하나를 가르쳐 줬으면 하나를 알겠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북서 기반식은 뭘까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지번을 꺼맺는 거. 이게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 자, 그러면 저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제가 칠판을 요렇게 썼잖아. 북순 칠판을. 중국 사람은 이쪽에서 칠판을 요렇게 써 갑니다.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이다, 북서다. 북서.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길출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렇게 온다고. 뭐, 애우더라도 쓸데없는 거래 온다고. 자, 그럼 다 봐봐요. 자, 북서 기반식이란 눈을 감아요. 북서 쪽에서 눈 뜨고 외우세요. 눈 뜨고. 자, 그럼 봐봐, 시험에. 북서 기반식이란. 읽어봐요. 북서 기반식이란. 남동에서 북서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어? 북서 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외울 거냐, 이거죠. 외울 거.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걸 외운다는 거야. 꼭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고. 그게 바로 봐봐요. 머리가 쓸데없는 걸 외워놓으니까 어때요? 머리가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 짬뽕이 되니까 뭐예요? 문제. 자, 그러면 봐봐요. 입력이 안 됐는데 출력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순발력도 느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면 오늘 뭐예요? 가면을 하나 잡아놔야 되겠죠. 아, 기자가 뭐예요? 시작 있다, 시작이죠.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 북동 쪽에서 시작하는 거. 북서 기반식이라. 북서 쪽에서 마무리 지어요. 어디로? 남동 쪽으로 지번을 꺼맺는 것. 이게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 오케이. 자, 니은으로 가볼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자, 거기에다 줄 한번 가나요? 임야대장, 임야도 줄 한번 가나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거 이만 줄 가나요? 토지의 지번은 앞에다 줄 쳐놔봐요. 앞. 앞에 멀자를 붙인다. 산. 그럼 세 군데가 딱 줄 꺼져 있어야 되겠네. 임야대장, 임야도, 또 하나는 앞산,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그동안 과거에 봐봐요.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자는 앞에 임자를 표기한다. 어때? X. 임이 아니라 뭐예요? 산이야. 자, 그동안 계속 우려먹었어요. 봐봐요. 산을 임으로 우려먹었고요. 이제 우려먹으니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겹죠. 그래서 앞을 뒤로 우려먹었어. 그래서 뒷산 이러면 안 돼요. 앞이 앞, 앞. 그럼 또 하나 우려먹을 수 있는 것은 임야예야, 임야대장이야. 임야에, 에, 틀렸죠.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임야에 이러면 틀려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 그러면 조금 전체적으로 볼까요?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집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에 표기하나. 자, 읽어봐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앞이야 뒤야? 앞. 뭐예요? 산. 세 군데가 키워듭니다. 자, 이것은 집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무슨 표시로 연결한다.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어? 의. 의를 줄쳐놓으세요. 의. 자, 그러면 다시 표시는 다시 또는 의라고 읽는다. 이러면 틀려요. 이미 한번 출제가 됐고요. 뭐라고 읽는다? 의. 그렇죠. 근데 저는 수업시간 동안 수업시간에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369의 1. 이게 정상이겠죠. 저는 369-1 할 테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뭐라고요?
의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나중에 와서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다시가 아니라 뭐 읽을 때는 의라로 표시한다. 저는 편의상 뭐예요? 369-1 이렇게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 의자가 손 넘어가요. 신경을 바짝바짝 쓴다 하면 봐봐요. 369-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편의상 저는 다시 시험 문제 풀 때는 의로 좀 풀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번 달은 이제 거기까지만 목표예요. 목표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집안이란 뭐예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제 한번 잡아보죠. 자, 이게 369죠. 369-1이죠. 요거 뭐예요? 번번. 요거는 번번, 부번. 요거는 뭐라고 읽어? 에이, 이거는 단식, 복식. 단식. 요거는 복식. 임야대장, 임야대는 산. 거기까지 확인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집안을 보는 순간 전체적인 포괄적 의미는 읽어봐요. 집안.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사실이니까 토지 표시사항이죠. 집안은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전체적인 틀은 뭐 읽어봐요. 지적.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땅은 뭐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 관계라는 거야. 사실 관계. 그래서 지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딱 숙제해 놓고, 지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2.5점짜리. 자,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이 나오겠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여기는 경계가 먼저 나왔네요. 경계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면 책 순서대로 가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왔죠. 경계는 요거 별표 5개짜리예요. 경계도 늘 출제됩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사람에 갖다 대면 이제 울타리에 해당되죠. 그러면 경계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지난주에 이제 잡았으니까. 뭐라고 써놨죠? A, B, C. 그러면 요건 누구예요? A꺼. 그러면 A, 읽어봐요. 필지. 그쵸? 요거는 B, 필지. 요거는 C, 필지. 그쵸? 요게 무슨 점이 되죠? 경계점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요거는 뭐예요? 경계죠. 그러면 이제 믹싱해 봅시다. 경계란. 읽어봐요. 필지별로. 무슨 점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 그러면 경계 거기 줄 한번 꺼놔봐요. 경계란 필지. 필지의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등결하여 등록한 선이야. 선. 선이 바로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두 개예요. 가로 1번의 경계 설정 기준이 나와 있죠. 기준. 자, 그 앞에다 별표 3개를 해놓고요. 자, 영화 관련돼서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 결정 기준이죠. 영화 읽어봐요. 기준이죠. 기준은 누가 정해놨어요? 국가가, 국가가. 어디에서? 법률 규정에. 그러면 뭐 애워야지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애워요, 이 소리야. 애워요, 이 소리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자, 도면 경계상, 도면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낮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통상 중앙을 경계를 결정 기준하는 거야. 자,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하단부를 경계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절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경계로 해. 그래서 절상,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바다. 바다는 어때요? 물이 빠지면 뭐라고 그래요? 물이 빠지면 이제 밀물도 모르나 봐. 물 잘만. 아니죠. 물 빠지면 썰물이라고 그러죠. 미쳤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게 바다라고 생각해봐요. 물이 쫙 빠졌죠.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썰물이죠. 꽉 차면. 그래서 여기를 경계로 결정해준다는 거야. 최대 만조 이선이야. 만조야, 바다는. 자, 그러면 호수는 봐봐요. 자, 호수는 이렇게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호수. 자, 우리 봄철하고 가을철에 바닥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물이 꽉 찼을 때, 그러면 여기 뭘까요? 호수는 최대 만수. 호수는 물 숫자니까. 읽어봐요. 최대
만수, 영어는 최대, 만족, 그 만족의 최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하산 계수가 커. 그러니까 하산 계수가 크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댐을 만들자니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학교론에서 배울 나중에 림피, 팀피 현상이라고 배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댐을 만들 때 댐을 만들 때 국가가 뭐예요? 토지를 수용하겠죠. 예, 수용하면 어때요? 무슨 제일 비싸게 쳐주는 게 뭘까요? 자, 유실수를 뭐예요? 막 심게 된다고, 유실수. 자, 제가 함양이거든요. 자, 안동댐을 만든다고 해서, 만든다, 아직 못 만들어. 왜못 만들었을까요? 천혜의 댐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실상사가 있어, 실상사. 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뭐예요? 절이에요. 아주 뭐예요? 사찰이 유서 깊은 데죠. 그러면 지리산이 계곡이 깊어요, 안 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차서 대구나 저쪽 경상도에 뭐 식수를 뭐예요? 난을 뭐 해주려고 그러는데, 요 실상자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우리 고향은 어때요? 그러면 안동댐 만든다니까 뭘 심었어? 유실수. 유실수 중에 뭘 많이 심었어요? 읽어봐요.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어. 그래서 사과나무.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사과, 이제, 과일집에 가면 무슨 사과가 유명해? 함양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함양 사과가 나온 계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함양 사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국가가 수용하면 제일 비싼 나무가 있어.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무궁화. 무궁화가 제일 비싼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죠. 우리나라 꽃이죠. 예, 요거 몰래 몰래 갖다 심어. 무궁화가 제일 비싸게 쳐져. 무궁화가. 무궁화가 뭐예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근데 법상일까요? 사실상일까요? 법상, 사실상. 사실상이야. 법률에 안 규정해놔서. 무궁화는 대한민국 꽃이다. 법률에 규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신생국가에서 뭐예요? 무궁화를 자기네 꽃이라고 결정해버리면 뭐예요? 꼼짝없이 뺏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급한 거야. 이런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꽃이라면 법률로 딱 정해놔야 돼. 뭉화는 대한민국 꽃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제주도 가면 무슨 나무가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구상나무가 있어요. 이게 트리의 원조야, 트리. 그러니까 트리는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거. 근데 외국에서 뭐 유전자를 뽑아가서 자기네 특허를 했다고. 그게 인적 특허권이거든. 그럼 유전자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트리 나무를 수입할 때뭘 줘야 돼? 로얄티를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트리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야, 고유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뭐예요? 정치인들은 뭐예요? 읽어봐요. 병신들이야, 병신들. 맨날 병신들, 그렇죠? 병신들. 뭐돈 하나 챙기려고 뭐예요? 사리상약과 사리상약에만 살고 있죠. 돈 뭐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호수는 뭐예요? 최대 만수. 영어는 최대 만조.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아마 3월달, 4월달, 뭐예요? 5월달 모의고사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볼래요? 자, 기억에 가서, 1번에 가서 이제 줄 한번 끊어봐요. 넘나지 차이가 있대, 없대? 없대. 없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중앙. 이번에 연접되는 토지에 넘나지 차이가 있대, 없대? 있대. 그러면 어디에? 하단부. 자, 도로공원의 토지에 절 동그라미. 나중에 헷갈려요. 절하고 상이라고 동그라미 쳐.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넘나지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하단. 절토된 부분은 뭐예요? 상당. 그래서 절상이라고 우리 숙제해줘야 돼. 이두 개하고 헷갈립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해면 줄 쳐놔봐요. 해면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야 돼?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경계 결정 기준 중 해면은 최대 만수이 선을 결정한다. 어때? X. 만수가 아니라 만조라는 거야. 호수는 만수. 그쵸?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관련돼서 제방 줄 쳐놔봐요. 제방은 안쪽, 바깥쪽. 바깥쪽. 그래서 바깥쪽 어깨선. 안쪽 어깨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외워야지. 왜? 기준은 뭐예요? 법률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여기 읽어봐요. 중앙. 이거는 뭐예요? 하단부. 이거는 절상. 이거는 최대 만조. 이거는 뭐예요? 최대
아니죠. 미쳤어요. 제방,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제대, 만수이. 그러면 봐봐요. 16회 때. 최근 문제에 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그럼 잘 들어봐요. 해면에 있어서 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해면에 있어 최 평균 만조이선을 말한다. 어때? X. 평균이 아니라 최대. 그렇죠. 최대. 그렇죠. 최대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딱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경계 결정 기준이야. 자, 이번에는 오른쪽 가로 2번에 가볼래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 별표 딱세 개를 또 해놔요.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 출처나봐요.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읽어봐요. 측정 결정에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 자, 다만은 뭘까요? 자, 다만.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죠? 뭐래? 예, 그렇죠. 예외가 되는 거야. 예외. 자, 그러면 요의 기준으로서 네 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해하고 외우면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뭐예요? 학교, 우리 뭐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학교잖아. 학교. 학교가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잖아. 공공사업.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예요? 10이죠. 자, 공공사업을 벌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그러면 집이 세 채가 있네요. 집이 다 들어가서 일부만 들어가서. 일부만 들어갔죠. 진짜 서울에 있어요. 제가 나온 출신, 고등학교 출신 학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라버려야 돼, 안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봐요. 무슨 사업? 공공사업, 특히 학교 응제에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왜? 공공사업을 벌리게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뭘까요? 서점 자리, 서점하고 있어요. 여기가 뭘까요? 떡볶이집이에요. 여기가 어딜까요? 가구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행복 시간은 어딜까요? 쉬는 시간 10분이죠. 어디로 쫓아가요? 떡볶이 쪽으로. 여기 담벼락이 있죠. 아, 아줌마. 빨리 던져 던져. 그래서 옛날에 생각이 많아요. 쉬는 시간에 여기에서 쭉 이제 달려가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자 봐봐요. 원래는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집이 있네요.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야. A적으로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제 잘랐어요. 여기 이제 우리 공법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 있거든.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안쪽이고, 요거는 바깥쪽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는 안쪽에 걸려있죠. 어때야 돼? 잘라버려, 안 잘라버려? 잘라버려야죠.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한번 해볼까요?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자, 이거는 딴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 노란 지역이 뭘까요?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적이네. 그러면 저 집이 전부 들어가서 일부만 들어가서 그럼 잘라버려야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수 없다. 어때? X. 그게 우리 기출문제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하나 더 설명하고 가보죠. 자, 옛날에 이제 흉측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서울에서 흉측한 건물. 그래서 뭐에 중앙일보에 일면 기사에 나왔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왕십리. 왕십리가 뭐예요? 왕십리가 뭐예요? 그러면 좀 그래 봐요. 읽어봐요. 왕. 왕이 어디서 살아요? 경복궁에서 살잖아. 경복궁에서. 그렇죠? 경복궁에서 살죠. 경복궁에서 살아요. 그러면 봐봐요. 경복궁에서 몇 킬로가 떨어져? 십리. 그래서 이게 완십리가 된 거야. 왕십리. 그죠? 왕십리가 되는 거야. 왕십리.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왕십리 의미를 생각하라고. 생각을 왜 왕십리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왕십리일까? 왕의 수금 십리가 4킬로니까 뭐예요? 4킬로가 떨어진 게 왕십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죠.
읽어봐요. 남산 읽어봐요. 남쪽이죠, 남쪽. 의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면 남쪽의 산이 남산이죠. 여태는 남산은 의역을 하면 안 돼. 직역을 하면 안 돼. 남산이 뭐예요? 원래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끔 통화하면 친구들한테 저쪽 뭐 수도권에 가게 남부역으로 와 그랬더니 남부역 남부역이 어디냐 그래요. 앞 좀 뭐 정문이라는 뜻이잖아. 앞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북부역을 오라 그럼 뭐예요? 뒤라는 거야 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혹시 저쪽에 가고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야 북부역으로 와라 그랬더니 북부역이 어딘데 북쪽이냐? 또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부라는 것은 뒤라는 거야 뒤. 그러면 남부라는 것은 아 그럼 남산은 뭐 읽어봐요. 앞산이라는 거. 근데 왜 그러면 남산으로 지칭할까? 남산이 들어간 것은 왕과 관련된 거야. 왕이 살고 있는데 앞산 그러면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앞산 그러는 거야. 남산. 그러면 우리 서울에 오면 남산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남산 있죠. 경복궁 앞에 앞산 남산이죠. 그러면 경주에 가도 남산이 있어 없어? 있어. 경주에도 남산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왕이 산들을 뭐 남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산. 그러니까 제발 뭐 자기가 해석할 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 그러면 봐봐요. 옛날에 왕십리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온 몇 층짜리 건물인지 봐봐요. 1층, 2층, 3층, 4층, 5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철거가 돼버려서 철거. 아 뭐요? 자 그러면 분쟁의 씨앗이 있었겠네요. 다툼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쪽을 철거하라. 그래서 뭐요? 철거하라. 이렇게 철거가 된 거야. 그럼 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려죠? 확정 판결. 그러면 확정 판결을 내리지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랑. 함부로는 할 수는 없겠죠. 무슨 판결이 있으면 가능해? 확정 판결. 그러니까 그거만 봐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언어는 감만 잡고 가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라하지 아니하다. 일반에 무슨 판결이 보여? 확정 판결. 보이죠? 자 이번에 무슨 개발이 보여? 도시개발사업. 3번은 뭐가 보여?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찾았죠. 4번은 무슨 사업? 공공사업. 대표적으로 학교용지 찾았죠. 학교용지. 나중에 8개 지목을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무슨 사업이다? 공공사업.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이해를 하라고. 이해. 왜 그러는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가로 1번 경계 결정 기준.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나오죠? 분할에 의한 지상경계. 찾았죠?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1, 2, 3, 4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저절로 외워줘요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번 달 코스에 까먹지 말할 거는 잡아라. 일단 뭐부터 잡아라? 경계 개념부터 잡아. 그리고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기준은 뭐예요? 어차피 외워야 될 거 빨리 외워주면 좋고요. 읽어봐요. 중앙. 좋아요. 이제 제 마음 알아두네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그렇죠? 자 바다는 읽어봐요. 최대. 만저이. 호수는 세대 만수이. 제 방은 바깥쪽 안쪽. 바깥쪽 어깨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요번 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기적소관청. 토지 표시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제가 외워줄 수가 없거든. 본인이 뭐예요? 외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의미는? 직권. 그렇죠. 직권. 자, 그러면 직권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통지. 그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번이라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의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래? 경계. 그래서 지번과 경계는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뭐 틀을 잡으라고. 틀. 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체계.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 12월 달 절대 달리고. 그러면 달리고 달리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달리고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력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체력관리 못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올해 공부 조금 했는데 떨어졌다 해서 열받을 필요가 없어. 하는 말에 차근차근. 언제 분산시켜야 돼?
9월달부터 초토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달려야 돼. 9월달부터. 그러면 자 11월부터 달리니까 뭐예요? 내년 9월에 뭐예요?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완전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맛이 가니까 뭐예요? 인위적으로 청명탕도 사 먹고 뭐예요? 마사지도 받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체력은 분산해야 된다는 거. 지금은 서서히 목차를 잡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뭐부터 잡아라?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